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국의 전쟁 억제력을 갖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보유만 하더라도 군사 강국이 쉽게 침범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5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공식 평가가 나온 이후로 미한 동맹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에 근본 변화가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역시 그동안의 느긋한 태도와는 사뭇 대조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압박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대화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 본토 어디든 도달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북한에서 발사된 화성 15호에 대해 미국 국방성이나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몇 차례만 더 시험하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미국의 안전만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영향력이 송두리째 사라질 판인데요.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보통 핵우산이라 불리는 확장 억지를 통해 보장돼 왔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 일본 등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개념인데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의 미사일 방어 MD와 초정밀 타격 체제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핵우산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왜 일본은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길 그토록 애를 쓸까요? 그동안 일본은 미국이 워싱턴 혹은 뉴욕이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도쿄를 지켜줄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 질문은 1960년 2월 미국의 온갖 방해에도 독자 핵 개발에 성공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먼저 던졌던 것인데 파리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과연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질문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자위대 고위 간부들을 미국 핵시설에 초청해 확장 억지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부심했는데요. 그런데 중국보다 더 위험한 상대가 등장한 것이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최근 활발히 활동하는 핵 국가일 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무력화해 미일 공조의 약화와 한미 동맹으로부터 한국의 이탈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것이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술적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디커플링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의 핵 독트린이 자의적 핵 보유 노선인 최소한 억지 이론에서 한정적인 핵 사용을 정당화하는 한정 핵 이론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적의 침략을 격퇴하고 보복하는 용도로만 핵을 사용한다는 최소한 억지 독트린을 내세웠으나 최근 전면전 상황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주일 미군기지 등에 대한 정밀 타격 등에 한정적으로 핵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격적 핵 독트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북한 화성 15호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무력화해 북미 간의 전략 레벨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주한 미군기지나 서울 등 한국의 대도시 같은 전술 단위 또는 주일 미군기지, 도쿄 같은 전역 단위에 도발을 해도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핵의 한정적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예컨대 북한이 서해 5도를 통상병력으로 기습 점령하고 동시에 서울을 핵 공격하겠다고 위협해도 미군의 지원은 저지돼 한국이 반격을 못하고 주춤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론적 가정이긴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기존 안보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과 일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무장국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한국의 핵 잠재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미국의 저명한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에 의해서 그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충격적이다.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 중소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핵무기 4,330개를 만들 분량이고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1980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재처리 시설을 4에서 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고 수준 높은 한국의 핵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 기폭 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슈퍼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산업에서의 국제협력 그리고 핵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 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핵확산 방지 조약 NPT 제10조의 국익 조항을 원용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퍼거슨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경솔하게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한국 역시 핵무장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의 혼란 속에 그동안 당사자이면서 당사자가 아닌 듯 소외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사시 핵으로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구도였지만 그 신뢰가 깨지면 먼저 일본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미국의 쇠퇴 속에서 늘 기회를 엿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이미 도카이 지역에 핵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기급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중이고 북한이 현재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50kg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유럽에서 수입해 보유 중인 플루토늄은 40톤입니다. 이는 핵무기 6,000발 이상의 무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단연 압도적으로 많은 양입니다. 이렇듯 주변국들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서 움직이고